제1장에서 총칙 부분입니다. 자, 총칙부는 연행 및 구성에 관한 부분, 그리고 목적, 용어의 정의죠. 자, 이 중에서 연역은 개괄주로 쭉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고, 목적과 용어의 정의 위주로 봐야 되겠죠. 목적은 법 1조를 정리하는 겁니다. 그리고 용어의 정의는 보통 제2조의 이 부분이 있게 되겠죠. 어쨌든 목적과 용어의 정의, 이런 위주로 내용을 보겠습니다. 제1절에서 특별법의 연역 및 구성에 관한 부분입니다. 자, 여기서는 특별법의 연행 및 구성, 특별법 제정 배경, 그리고 다중협소의 발생에 관한 부분에서 흐름을 이해를 하시면 될 부분입니다. 자, 특별법 제정 배경, 다중협소의 형태가 대형화되고 새로운 업종이 이때 출현하면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화재 위험이 노출되어 있죠. 재난 발생 시 업주의 초기 대응 능력이 미흡하다. 그래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이게 뭔가 개별 법령의 소방시설의 안전기준을 일원화, 강화하고 부처의 위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다중협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, 소방시설법이죠. 여기서 규정했는데 근무로 부족해서 이때 우리가 단일법인, 이때 특별법인, 다중협소 안전관리관 특별법이죠. 이걸 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. 자, 이것이 다 특별법 제정 배경에 관한 부분입니다. 그리고 다중협소의 발생에 관한 부분. 자, 우리나라에서 다중업소가 생기면서 크게 오래되지 않죠. 자, 80년대 일본에서 유행하던 가로개가 일본과 인적교류가 활발한 이 부산 지방입니다. 이게 80년대 후반부에 서서히 상륙했죠. 자, 그래서 90년 초반에 노래방이라든가 노래 연습장 등 이름으로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많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.